제목이 중국 청아백자였어요. 중국 청아백자. 출판사가 제 책을 내고 3, 4개월 뒤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라졌지만 그 출판사에서 그 생각의 나무, 당시에 꽤 큰 출판사였거든요. 네, 그 출판사에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한 1년간을 막 낸다 안 낸다 이걸로 막 싸우다가 주관님이 결국에 밀어붙여가지고 낸 책으로 알려졌는데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청아백자, 청아백자. 제가 당시에 원나라를 참 좋아했어요. 그 원나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청아백자, 원나라 청아백자가 참 유명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원나라 청아백자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중국 청아백자라는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 청아백자 등장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번 강연도 이 도자기로 본 세계사를 바탕으로 강연을 꾸몄고요. 저자는 황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나름 이 청아백자를 도자기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자기가 여러 번 뭐 고려 청자, 청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사실 청아백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아백자가 되면서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문화가 됐어요. 청자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문화라 보기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 아시아 쪽 주변으로 발전한 문화였고 이거 자체가 물론 이집트도 있고 서아시아도 있고 여러 군 나라에서 뭐 사용을 했다지만 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아백자 시절부터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유럽 여러 나라까지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선호하는 이 자기 문화, 도자기에서 자기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뭐다? 결국 청아백자다.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색도 나름 출판사에서 청아백자를 상징하기 위해 약간 청색으로 꾸몄지만 이 책도 그다지 잘 팔리진 않는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 다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책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다들 읽어보셨죠? 네, 다들 많이, 이제 많은 분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고등학생 정도가 읽으면 좋은 난이도로 써달래 해서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춰서 썼고, 고등학생이 실제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씩 고등학교 강연이 오는데 도자기 강연을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네, 그래서 도자기를 과연 읽고 있나 모르겠지만 이 도자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젊은 층은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을수록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도자기 문화 짱 이거 배웠던 문화가 남아있는 분들이 여전히 도자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강연 들어서 이제 강연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현대미술 쪽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기껏 조금 관심이 많으면 근대미술, 이중섭 뭐 청경자, 김환기 뭐 이런 거 관심 약간 가질랑 말랑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 소개 확률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려 청자 용문 항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용문 항아리가 여기. 근데 이 용문 항아리 디자인을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중앙에 용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국립전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되게 깔끔하죠. 가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유물은 아니에요.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 유물 가져온 거는 그래도 디자인이 이렇게 쌈박해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 보면 쫙 매병 형태로 딱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 용이 중앙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판문이라는 형태를 딱 이렇게 꾸며놨죠. 이 위에도 어떻게 해요? 연두문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딱 이렇게 꾸며놨어요. 한 바퀴를 돌면서 장식을 하고 밑에 장식을 하고 중앙에 그림을 형식을 그림을 그리는 형식. 3단 기법, 3단 기법.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죠. 이 고려 청자 이 회화의 방식이 좀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3단 기법을 활용한 여러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밑에 딱 바닥을 두르고 윗부분도 장식을 두르고 가운데에 그림을 딱 그리는 양식. 그래서 이 형태의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밑부분에 연판문이 있고 여기 위에는 여의도문이라는 게 있고 이 중앙에는 어떻게? 중앙 장식 그림들을 다 장식해놨죠. 그리고 이 도자기가 13세기 중후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중반 이후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자연스럽게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맞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 청자가 이런 식의 디자인적으로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세련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당시 중국에서도 물론 그림이나 회화가 그려진 도자기가 등장하긴 했는데 고려 청자만큼 완성도 있는 회화 장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런 도자기 형태가 혹시 중국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물론 이런 거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왜냐면 대부분 한반도에 있는 유물이나 작품들은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강하고 뭐 요즘이야 일본, 근래는 미국을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인식이 강한 편 반면에 고려청자나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서 영향을 줘서 중국의 그런 도자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한 어떤 물건들이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학계나 이런 데서는 그다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신감도 그 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분청사기 용문 항아리입니다.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 분청사기 딱 국립중앙박물관 분청사기실에서 주인공처럼 딱 있는 이 유물이에요. 요게. 근데 요 유물이 요 사이에 요것도 용이 그려져 있는데 아까 전에 본 거에 비하면 용이 훨씬 크고 도자기도 훨씬 길쭉합니다. 부서진 거, 부서진 거 조각 맞춘 건데 여기 용이 이렇게 꼬이고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도편들을 조각해서 붙인 건데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완벽한 것도 있어요. 용이 커가지고 완벽한 것도 있는데 이게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 충청도의 대학교 이름이 뭐죠?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박물관에 이 기물이 있다 해서 제가 또 통일교 그 대학교를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박물관을 가서 구경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만한 것들, 크기가 이만해요. 비슷해서 이만해. 꽤 커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용 그런 거인가 쌍으로 있었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화여대고 선문대에서 갖고 있는 걸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 사진 가져온 이유는 이거예요. 이 여의도 문이 나중에는 더 이렇게 크게 장식이 되고 여기 용이 장식되어 있고 연판문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중간중간에 또 선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구별하듯이. 여기도 약간 그 디자인이 나오는데 아직 완전한 디자인은 아니고 이 형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조금 후기로 빠지는 형태의 고려청자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경덕진 백자 용문 항아리가 이겁니다. 경덕진 백자 용문 항아리. 근데 경덕진도 용문 항아리가 이 도자기가 제작되던 13세기 중반에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거죠. 14세기. 근데 요 분청사기 15세기. 요 사이에 있는 디자인 형태를 보여준단 말이죠. 옆에 연판문이 있는데 이 연판문이 이렇게 삐찍삐찍한 형태가 아니라 좀 둥그러고 큰 형태로 나와요. 연판문. 그리고 중앙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중앙에 그림이 있어요. 다만 여기는 선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림 부분을 이렇게 짙게 이렇게 선으로 뭐 이게 일부 선은 있지만 없는데 여기는 크게 선을 딱딱 그어놨죠. 중앙. 그래가지고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기물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요 디자인과 이 디자인도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만드는 거가 우리 거는 정확히 그 국가 생산지를 어떻게 찾아내요? 아, 경덕진이 그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 요런 거? 네. 요런 거는 경덕진이나 고려청자나 이런 거는 요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부터. 일제에서도 했고 중국에서도 했고 중국이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도자기가 어디 거지, 어디 출신인지 잘 몰랐던 도자기도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아, 이 도자기는 이 시대 거구나, 또 이 나라 거구나 이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보문인가 한 작품이 있었는데 동으로 이렇게 그린 그 도자기가 있었어요. 보통 동으로 하다 하면은 아 이건 고려, 그럼 고려에서 만들었나 아니면 이런 백제였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던 조선 백제, 조선 거였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근래 막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게 원나라 청화 백제였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국본과 보물에서 이제 제거가 됐죠. 없어졌죠.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 하나하나 맞추면서 이제 어느 시기 만들어졌는지 그게 더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요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청나라 황제 걸룽제도 여요를 모은다고 모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까지 쓴 여요 중에 일부는 진짜 여요는 아니었어요. 송나라나 아니면 그 후대 시대에 여요를 닮게 만든 어떤 그릇 때도 자기는 여요라고 포함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근데 현대 들어와서 여요라는 걸 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파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여여군에서 여여군을 쫙 정비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개념들도 근래 들어서 연구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많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게 있어요. 고려청자, 응각 고려청자 다음에 상강 고려청자가 나오니까 요 시기는 조금 구별돼가지고 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바다에서 캔 걸 보니까 응각이랑 상강이 같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응각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한 것처럼 계속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계속 변화는 있을 건데 그 변화는 결국 어떻게 된다? 발굴 조사가 기반이 돼야지 그 조사가 쌓인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도자기도 이렇게 보면은 경덕진 백자도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여러 백자의 파편이나 아니면 여기서 출토된 여러 가지 기무들을 바탕으로 이거는 근데 신안산에서 발굴된 거예요. 신안산에서 발굴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대충 이 정도 보면은 경덕진 거다. 또 이 디자인 그림을 볼 때는 아 이 그림 형태가 어느 시대 유행했구나. 그까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이런 그림들은 원나라 때, 원 후반 때 주로 등장하던 그림이다 보니까 아 요 시대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요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청화 용문 매병이에요. 아까 전에 봤던 요 형태에다가 청화로 그림을 입히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볼 거는 뭐냐면 자 보시죠. 요 형태 디자인이 요거로 보십시오. 요 분청사기 너무나 닮아 있죠.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아 이 분청사기는 실제로는 왕실에서 당시 보관하고 있던 원나라 청화백자를 바탕으로 디자인으로 만든 게 아닐까. 왜? 요거보다 더 뒤에 만들어진 물건이거든요. 시기상. 시기상 더 뒤에 만들어졌고, 또 이 기물의 디자인들. 보십시오. 용이 있는데 중간에 선이 그려져 있죠. 당초문처럼 쫙 선이 그려져 있죠. 여의도문이 이렇게 크게 딱딱 표기되어 있죠. 연판문이 따다닥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연판문이 따다닥 돼 있죠? 용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당초문으로 디자인해놨죠? 여의도문 크게 돼 있죠?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아, 왕실. 즉, 고려 왕실 때 이런 도자기들을 원나라로부터 몇 개를 받아놓은 거야. 근데 원나라 멸망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실에서는 쓰고 싶은 도자기 있는데 그 도자기 디자인을 분청사기 쪽에 딱 보내본 디자인이 이렇게 디자인을 짜가지고 보내준 거죠. 그래서 요 디자인을 바탕으로 보니까 아 원나라 청화백자가 고려나 또는 조선 초왕실에 존재했구나. 그리고 그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청사기 디자인도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조작이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중간 단계에 요거 중간 단계 요게 또 존재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은 요게 제일 먼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요 디자인 형태로 요런 디자인, 경덕진에서 요런 도자기도 있었고, 요 디자인을 바탕으로 청화를 입혀니까 요런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원청화백자. 원청화백자를 바탕으로 이렇게 크고 웅장한 여의도문 큰 게 나오니까 요걸 바탕으로 여의도문이 크고 큰 이 동시대 때 고려청자가 요런 식으로 제작을 되다가 이제는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요런 분청사기까지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요 단계에서 궁금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과연 우리 이 고려청자가 중국으로 원나라 황실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 경덕진 도자기의 요 디자인, 요 디자인, 여의도문과 요 사이에 이렇게 그림을 중앙에 두는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준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추정이고 오늘 시간에 제 추정대로 그냥 떠들어 본 건데 실질적으로 요거 보면 아까 전에도 어제 저번에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요거랑 거의 비슷한 기형의 도자기가 중국에 원나라 밑에서 활동하던 한인 관료의 무덤에서 출토됐다는 사실. 그래서 중국에 분명히 당시 고려청자 A급, S급들이 전달이 되면서 고려청자가 갖고 있는 이 회화 기법의 매력을 느낀 황실 또는 당시 원나라 상위층들이 이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도자기를 경덕진에게 바라기 시작하면서 이런 디자인이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연결해 보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시장에 어쨌든 전파가 되던 도자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디자인 형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떠들어 봤어요, 오늘. 근데 이래서
요 원나라 요 청아백자들 단순히 원나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원나라 하니까 중국처럼 느껴야 되는데 원나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다? 몽골이 세운 제국입니다. 몽골이 세운 제국. 그래서 몽골이 세운 이 제국에 요 도자기가 나온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도 연결되는 어떤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요 부분을 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뭔가 아름다운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이 그 판화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우키요에라는 그 그림들. 그게 근대 시절에 유럽에 영향을 줘서 인삼파가 나왔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 그래서 그 우키요에 전시하면은 막 줄 서서 봐요 일본인들이. 왜? 이게 바로 유럽에 영향을 줘서 유럽 근대를 상징하는 인상파에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그냥 일본이 아니었다 이거야. 옛날부터 유럽에게 영향을 줄 만한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전시하는 것도 있어요. 우키요에와 그거랑 영향을 받은 인상파의 그림을 가져와서 같이 전시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엄청난 자부심을 갖거든. 근데 우리도 요거를 좀 과감하게 좀 가져와가지고 고려 황실의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서로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선물로 전달되는 과정들. 그리고 당시에 이런 회화를 과감하게 이렇게 등분을 나와서 그리기 시작하는 작품들이 고려 청자에 유독 많았다는 거. 그렇다면 원나라 황실과 몽골인들이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디자인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고려 청자의 엄마는 사실은 우리 고려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을 꾸미는 이야기를 좀 멋있는 교수님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강연을 중에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이 강연 또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누군가 보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뭘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떠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이 공상과학은 끝내고 공상 어느 정도 논리는 있는데 구체적인 논리까지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고 이제는 경덕진과 그 백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좀 보면 어마어마한 요들이 많아요. 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정요도 있고 자주요도 있고 요주요도 있고 뭐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경덕진이라는 게 있어요. 경덕진. 경덕진이 있고 여기 용천요가 있습니다. 용천요. 이 아까 전 지난번 시간이니까 그 용천요의 위대함을 얘기했을 거예요. 용천요의 등장과 함께 모든 청자는 다 흡수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왜? 질 좋은 것부터 나쁜 거. 그리고 질 좋은 것부터 대중적인 거. 크고 작은 거. 그리다가 숫자까지. 생산하는 숫자까지 차원이 다른 물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 용천요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청자들이 그냥 다 그냥 무너진다고 봐요. 시장에서 저의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바로 옆에 이 경덕진이 있었는데 용천요의 여러 기술들을 바탕으로 백자로 응용해서 어마어마한 발전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백자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좋은 홍, 흙, 고령토 같은 흙을 바탕으로 더 큰 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단쌓기. 단쌓기라고 아세요, 여러분? 달 항아리 보면은 두 개의 도자기를 포섭해서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하죠. 왜? 크니까. 40cm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보통 인식을 하는데, 그런 그걸 단쌓기라고 하는데, 중국 도자기는 대부분 단쌓기로 만들어져요. 왜? 덩치가 크니까, 밑단문 넣고 몸통 만들고, 위에 만들고, 입구를 해서 붙입니다. 딱 붙이고, 유약으로 싹 발라요.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걸 싹 해서 자기에서 접착을 딱 시켜. 하나로 완벽하게 접착을 시켜. 그리고 굽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형태의 도자기들이, 이, 용천요와 경덕진에서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도자기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하죠. 작은 기물뿐만 아니라 큰 기물까지 완벽한 형태에다가 디자인적으로 띡 하면서도 좌우 균형에 맞아서 쓰러지지도 않는 실용도 있는 물건으로서 등장하고 그리고 유약 같은 것도 깨땡땡하고 깔끔하고 기존의 그릇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대량 생산으로 제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경덕진을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죠. 그리고 지금도 경덕진 보면 사람들이 백자 인식할 정도의 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경덕진. 경덕진. 지금도 이래서 경덕진 가면 여러 백자들 파는 거 알죠, 여러분? 물론, 경기도 광주처럼 옛날 유물들을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그런 것들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식의 경덕진. 그리고 이 경덕진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명청 시절 때 더 유명세를 얻으면서 경덕진 백자는 관요부터 민요까지 전 세계로 팔리는 위대한 이 물건이 됩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경덕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마 도자기 아시는 분 중에 경덕지는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덕지는 유명해요. 북송 시절에 이미 청백자로 유명했던 경덕지입니다. 북송 시절 때는 이런 백자들을 만들었어요. 다만 북송 때는 엄연히 정치적 이런 것들은 북쪽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만들어진 여러 정연화 같은 여러 백자 디자인을 바탕으로 자기네들도 만드는 형태가 이런 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만 해도 일제 TV 닮게 만들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일본 칼라 TV 우리 따라서 만들어서 일본 칼라 TV처럼 만들고 또 뉴욕이나 아니면 런던에 이렇게 물건 팔 때 사람들이 이거 어느 제품이야? 삼성 하면 삼성? 일본인가? 일본의 또 다른 회사인가? 하면 사람들이 삼성에서 오케이 광고 잘 됐다고. 왜? 한국 이미지 하는 것보다 일본 뭐라고 하는 게 더 잘 팔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한국 게 더 잘 팔리니까 한국 거 당당히 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도 북송의 이런 정요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이 경덕진에서는 A급 그런 것들이 인기를 따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정요는 너무 인기도 많고 비싼데 요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 경덕진 건데요. 아 경덕진 뭔지 모르겠지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 이러면서 점차 가치를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북송에 있었던 여러 요들이 한반에 무너지는 그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죠? 북송이 무너지면서 남송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북송도 요가 그대에도 그 뒤에도 지속은 되지만 예전 같은 흥행과 인기를 유지하기는 힘들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남송 내려와서 남송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도자기를 판 돈으로 병력을 양성하고 성을 쌓고 해가지고 저 북방의 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됐거든. 그러면서 이게 상업화가 또 대량 생산화가 급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북송 시절에는 약간 연약했지만 이름값을 조금씩 올리던 경덕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이 남송 시대 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항저우에 있고 여러 지역, 여러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지원이 나오죠. 이 광저우는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이 광저우 쪽에서 동남아 쪽으로 왔다 갔다 상인들도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량 생산 시스템이 적극 도입된다. 그래서 적극 도입되면서 기존의 물건과는 질을 달리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에 자기가 손재주 좀 있고 도자기 좀 만드는 사람들은 다 몰려와서 여기서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실력도 급성장. 지금도 중국이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난리가 나고 있죠. 여러분 난리가 나고 있는 게 뭐냐. 중국인들이 과거에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3억입니다. 2000년 초중반 때, 중반이었나?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래도 뭐 같지만, 뭐 중국을 놀러 갔는데, 그때는 음식점에 딱 놀러 가니까, 그 화장실마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이 딱 서 있어. 왜 하냐? 내가 오줌을 싸고 딱 손 씻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곧바로 들어가서 그걸 싹싹싹 정리하고 있는 거야. 왜? 몸값이 너무 싸니까 내가 나중에 조선족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값이 워낙 싼데 시골에서 인구가 계속 못 밀려오니까 저 사람들 그냥 하나씩 세워놓는 거래요. 우리 같으면은 빌딩 하나를 막 청소하는 분이 한두 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들은 매일 그냥 그것만 한 명 들어갔다 나왔다고 닦고 있는 거야. 몸값이 싸다고. 근데 그걸로 어떻게 전 세계가 물가를 방어하는데 성공했죠. 물건 만들 때 가격상. 근데 요즘에 중국도 물가가 너무 비싸. 왜? 사람 몸값이 너무 비싸지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 비중도 떨어지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일어나도 이거를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렇게 되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이 또 중국 때려서 중국 물건 사지 말라 해가지고 또 물가 오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여기 경덕진에서는 명나라 때 가면 파업도 벌어집니다. 파업.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돈 더 달라고. 파업도 벌어집니다. 파업 벌어지니까 일부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기술자들만 하다가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불러와서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파업을 제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 돈을 준다. 임금을 준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 요 사업도 발전한 거. 인구가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고려청자 또 조선백자가 경쟁력을 밀리게 되는 이유 중 옛날에는 요 해봤자 요에서 일하는 사람 일부가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대량 시장이 되니까 기본으로 그 나라의 인구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공장식 도약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 인구 면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산업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건 있었다. 그래서 인구가 진짜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셨죠. 그래서 남성 때 이런 도자기가 나옵니다. 북성 때 나온 도자기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조금 더 하얗고 더 질 좋은 백자가 남성 때 제작이 돼요. 경덕진에서 이제 슬슬 이제 만들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 됐다는 거야. 일본 너희들이 만든 TV, 삼성이 더 잘 만든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백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원나라가 드디어 남성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나라, 이 위대한 제국이 유라시아 제국을,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거의 다. 거의 다는 아니고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은 한 50%는 점령한 것 같아요. 50%는. 50%. 근데 물론 대형 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대단한 나라도 많죠. 지금까지도. 근데 이 시대는 아직 신대륙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었던 시기. 인간의 개념 속에서는 요 유라시아가 전부였던 시절에 유라시아를 거의 다 장악했다는 건 대단한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정복이 아니라 누구? 칭기스칸의 자손들로 다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경도 과거에는 난 어떤 민족인데 나는 무슨 나라인데 뭔데 해서 다 이게 국경선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다 그냥 율로 이게 뭐야? 우리나라 20세기에 유행하던 그 세계화 열풍과 거의 다 맞물리는 그거야. 뚫려버렸어. 그러니까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예전에 몽골인들은 성을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막 노비로 삼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게 전염병도 많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염병도 많이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안에서 인구, 생산, 물건, 자본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다? 몽골 귀족, 황족과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 그들이 투자하는 돈을 바탕으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투자하듯이 서역인들이 눈치 빠르게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한 걸로 또 돈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스템. 그래서 돈이 되는 것 부분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몽골은 절제를 안 했거든요. 당시에 절제라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쓰고 열심히 모으고 모으는 건 아니야. 열심히 쓰고 소비하는 문화. 그러다 보니 이 몽골 제국이 과소비 문화도 엄청 강해졌다는 거. 근데 자기네들도 맨 처음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유목민답게 뭐 금이나 이런 건 좋아했겠지만 왜 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작을까도 여러 군데 가면 언제나 화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북방 민족들이 금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 거 말고 했는데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요 남성을 정벌하면서 남성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품 비단과 도자기 여기 꽂혀버린 거죠. 요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세계 원나라가 만든 몽골인들이 만든 이 세계에 적극적으로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물건이 과거에도 물론 판매가 됐어요. 배를 타고도 일부러 판매되고 여기로 이렇게 비단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그 양이라는 게 크게 많이 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는 몽골의 원나라가 적극적으로 이걸 수출을 해서 돈을 제대로 벌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의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남성은 어쨌든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나라가 하나가 돼. 이게 몽골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국도 나중에 이렇게 큰 제국이 이렇게 쪼개졌어요. 여러 형제들이 나눠가지면서 서로 쪼개졌어요. 본인들이 전부 합쳐서 징기스칸의 자손들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서서히 조금 조금씩 남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몽골인들은 또 귀족이고 황족이 된 뒤로 지들끼리도 열심히 싸웁니다. 권력을 두고. 지들끼리도 열심히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도 에너지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여튼 중국과 여기 몽골 여기 지방과 동북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던 데가 바로 원나라예요. 원나라. 이 원나라. 근데 이 원나라에서 1278년 원나라 궁정에서 사용할 자기 그걸 관장하는 부량자국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다만 이 부량자국은 중국 송나라나 이 남송에서 운영하던 관여 개념은 아니었고요. 관여처럼 도자기만 전문으로 넌 도자기만 관리해라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쓸 거, 뭐할거 전부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불량 자국이었어요. 물 도자기를 포함해서 모포든 비단이든 아니면 여러 물자든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것이 이 불량 자국이었어요. 어떤 이 불량 자국에서 경덕진을 관리하면서 백자를 그러면 우리 궁정령 자기로서 활용할 테니까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백자를 관심을 주면서 그거 한 거. 그래서 이 원나라 사람들이 왜 백자에 관심이 많을까? 우유빛깔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이 백색을 좋아해서 그럴까? 여러 이론들은 있어요. 여러 논리들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원나라 사람들이 백자를 좋아했던 건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점차 청자 위주의 문화에서 백자의 위주로 문화로 바뀌는 계기도 이 시기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백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백자가 시장에서 통용도 되고 판매도 됐지만 백자는 엄연히 전체 도자기 시장에 볼 때는 한 7, 80%가 청자고 한 20%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 그거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원나라 시대를 꺾으면서 청자가 20, 30% 줄어들고 백자가 도자기의 상징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 거죠. 원나라가 그래서 백자가 전반적인 도자기 문화를 만드는 데도 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실용 자기가 요거예요, 요거. 요런 도자기들이 나와요. 안에 보면 은각으로 막 용도 새기고 막 이런 거예요. 요 약간 계란이 흰자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의 있던 자기예요. 그래서 요런 자기들이 이제 주로 생산이 됐고 중국에 가면은 요 원나라 시대 때 불량 자국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들이 또 전시가 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색감이 조금 다르구나. 약간 우유빛깔의 계란 노른자, 노른자가 아니죠. 흰자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그릇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근데 경매 나오면은 그다지 그렇게까지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다지 가격이 그 정도 비싸진 않은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중국에서도 가격이 좀 비싼 도자기든 대부분 자기네 취향, 중국인들의 취향에 좀 맞는 도자기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중국적인 미감을 갖추고 있어야지. 근데 요 도자기들은 아무래도 당시 그 몽골인들의 취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순박할 때 권력은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순박할 때 그 미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도자기에는 그렇게 가격이 그다지 비싸진 않다. 혹시 경매 같은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도자기 수집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술품은 무조건 비싼 걸 사야 돼요. 비싼 걸 사야지 비싸게 뜹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운 좋게 뭐 해가지고 좋은 거 했는데 그게 갑자기 가격이 떴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대부분은 과거부터 가격이 오른 놈들이 또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달 항아리처럼 갑자기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참 드물어요. 근데 고미술도 돌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안 뜬 도자기들을 또 일부러 부각시켜서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요 도자기도 혹시 수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더비 크리스티 경비 열심히 보시면서 사시면은 재밌는 어떤 그거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수집하는 분들 여기 계세요 혹시? 없군요. 예예. 도자기 수집을 이런 도자기도 좀 수집하는 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분이 바로 남송씨였대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을 경덕진에서 이렇게 백자 형태로 만든 거죠. 여기 코밭을 딱 입혀가지고 청색 딱 옷을 입는 딱 이런 부처님을 딱 만든. 불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부처님 딱 모셔놓고 하면 좋거든요. 당시에는 또 귀족들이 법당을 집에 딱 만들어 놓고 딱 기도하던 문화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시 시장이 원하는 만큼 만들. 물론 금동으로도 있었죠. 청동이나 그러니까 금동을 입힌 것도 있었죠. 근데 금동이 원비싼,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에 비하면 그거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근데 원나라 때도 이런 식으로. 착 해가지고 경덕진 백자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착 만듭니다. 원나라 때 이 불상들이 이렇게 디자인이 좀 뭐랄까 화려해요. 옷들이 화려하고 뭔가 장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말 불상들 보면 엄청 화려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국립춘천박물관이든 국립중앙박물관이든 국립 어디 가면은 원말 이 한반도에서 제작한 금동 불상 보십시오. 엄청 화려합니다. 화려한 영락과 화려한 보배들로 막 꾸며놨어요. 그거 딱 보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원말에 만들어졌구나.
고려 말에 만들어졌구나. 왜? 이 원나라 사람들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돼? 이런 화려한 문화. 예전에 그 순박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물질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돈은 계속 떨어져. 재벌 3세가 되는 거예요. 재벌 3세, 4세. 위에서 아버지 징기스칸 할아버지부터 저 조상부터 만드는 그것들이 거의 뭐 시급처럼 자산이 몰려와가지고 나는 놀고 띵가띵가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야. 자다 일어나는데 막 현금이 쌓이고 있어. 난 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랄랄라 하면 예 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응? 야야 돈을 얼마나 투자했어 하면 저 아랍인들이 봐가지고 슐라슐라 얼마 했습니다. 아 그래? 자고 일어나니까 20억씩 올라가 있네. 이런 시대. 여러분 자다 깨어났는데 20억씩. 아, 이거 너무 싫었나? 여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원나라 그 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야, 일하기가 싫은 거. 그러다 보니 이런 관성보살도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화려해져요. 화려해지고 이렇게 장식이 있어요. 이런 도자기들이 저기 북경에 가면 이런 도자기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거든요. 북경 가시면은 한번 원나라 관성보살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대부분 아주 장식을 많이 안 하는데 보살들은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뭐다? 위대한 원나라, 이 징기스칸의 후손들 전부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거대한 시장. 물론 몽골인을 위해서만 수출이 된 게 아니야. 이 엄청난 전복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사망하고 엄청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한번 날리고 난 그 시장 안에 또다시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증가해요. 물론 그 평화는 평화긴 하지만 뭐 간간에 전쟁도 나고 막 하겠지만 그 평화라는 건 뭐다? 철저한 몽골 중심의 사회의 평화다. 그러니까 몽골은 저 위에 있는 계층이고 그 밑에 있는 집단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전보다는 전쟁은 좀 줄어들었구나. 물론 인간 취급은 잘 안 했다고 하죠. 거의 노예급 인생을 살면서 사는 거예요. 정복민들에게 당하면서 사는 그 인생인데 여튼 그러면서 이게 수출이 됩니다. 수출. 자, 봐. 수출. 당시에 이런 것들이 유명했던 도시들입니다. 이 길가에 존재했던 하나하나의 도시들. 그리고 여기 유럽 국가들까지 다 연결되죠. 이거 해안길도 쭉 바다를 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집트에 딱 건치면 이집트 여기죠. 이집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치면 여기서 이쪽 사람들이 서아시아 쪽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그러면 당시에 베네치아 제노바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신성로마제 독일 쪽으로 착착착 유포를 해줘.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서 구축이 되는 요 구조죠. 요 구조가 나중에 깨지기 시작하는 건 언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뚫리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지만 그 전까지 이건 탄탄한 어떤 구조였어요. 탄탄한 구조. 이 무역 구조에서 동방과 서방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 근데 중국이 북송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면서 이 몽골이 지배하는 중국에 있는 이 물품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외부로 수출되는 시장이 열렸다. 이런 거죠. 그 신안산에서 발견된 경덕진 백자인데 이런 신안산 배. 요 신안산 배에다가 그 가득 물건을 싣는 거예요. 이 배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수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입니다. 배. 배를 태워야지만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파도 이렇게 가면은 지금도 그렇다네. 배를 타 비행 가면은 이 컨테이너이 바다로 뚱뚱뚱 몇 개 빠진다고 합니다. 파도가 막 심하면은 컨테이너가 쭉쭉 빠진대요. 그래서 그 빠진 것만 약탈하는 그 사람들도 있다네요. 바다에 그 뭐야? 뭐라고 하죠? 해적들? 그것만 막 찾아가지고, 그거 열어가지고 물건 가져가서 또 팔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런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침몰도 하고, 이런 거. 이 침몰한 것 중에 일부가 이 신안선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배에서, 이렇게 1323년 중국 닝보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가던 신안선입니다. 요 박물관 가시면은, 요 신안선에 그거를 그대로 끄집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배 형태를 디자인을 했어요. 사람들 여기 박물관 가시면 깜짝 놀라요. 옛날 배가 이렇게 컸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놀라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 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많이 가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박물관 가보시면 와 옛날 도자기들 그리고 옛날의 배가 요런 디자인을 해서 바다를 여행 다니면서 많은 수출을 했구나. 물론 요즘 배들은 더 거대하지만
이 당시에 이런 배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래서 아, 이런 시대에 이런 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이 물건을 갖다 팔면은 성공하면, 갖다 팔아서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아마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위험 수당이 굉장히 컸겠죠. 물론 이런 뱃사공들은 큰 수단이 없겠지만, 거기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투자한 사람 누구다, 당시에는? 몽골 귀족들이 아니었을까? 위에서 다 돈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배들도 당시 원래 남송이나 이런 중국에서 제작하던 배들인데 원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수출하는 배로서 활동을 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경력진 백자에 나오는 이 보살상의 요구입니다. 아까 중국에서 본 보살상 보시죠. 좀 다르죠?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물건을 수출할 때 제일 좋고 아름다운 것은 대부분 중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의 한 80%는 중국이 갖고 있고 나머지 여분을 수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여분 정도만 이제 수출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인식으로는 일본 이거죠. 일본 선진국. 아시아 한때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뭐 그나마 이 일본을 따라가는 데가 이제 홍콩 정도. 홍콩. 그다음 뭐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제 어릴 때는 싱가포르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홍콩이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싱가포르가 근래 막 떴죠. 그리고 일본 하면 사람들이 일본 선진국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일본 선진국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안선 요 배를 봐서도 야 당시 일본인들이 그거 하니까 배에 실어서 많이 가져가지고 저것도 소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건 결코 아니다. 왜? 당시 일본은 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 세계에서 저 끝머리 있는 국가였어요. 저 끝머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낸 물건들도 이 중국 내에서 도는 것 중에서는 조금 레벨 떨어지는 것들이 주로 실려서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의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또는 고려 황실에서 사용을 한지언정 고려 왕실에서 사용했겠죠. 왜 고려 왕실은 중국 원나라 황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겠지만 중국 이 일본에 갖다 가는 물건들은 대부분 그런 물건들이 실용이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레벨 높아서 그 정도 레벨 물건들이 많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문화에 하나로서 이게 시작된 거는 아마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직전에 은을 채굴하는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일본이 은을 채굴하는 기술이 원래 조선이 갖고 있었는데 그 조선이 갖고 있는 은 채굴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전국에 은광산이 터져버린 거야. 근데 당시 중국이 은으로 화폐를 쓰잖아요. 화폐가 은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졸지에 어떻게 돼요? 화폐를 생산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크게 성장해버리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성장해버려서 그때부터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국이 되더니 이제 근대도 성공하면서 일본이 선진국까지 올라가는 그게 됐는데 그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배를 보면서 일본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요거보다 더한 걸 우리 주 한반도에서는 더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중국 거는 이렇게 생겼고 예, 있습니다. 건요. 민족들이 좋아했던 일본 취향에 맞는 걸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던데.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건요 같은 것들을 그렇게 차로 끓이고 했던 것들이 일본 회화에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건요가 황실에서도 썼지만 밑에 있는 대중들도 쓰는 일반적인 그릇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생산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일본 귀족들이 원하는 찻잔으로서 수출이 된 거죠. 중국에서는 이미 대용화되는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는 그릇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건요 아시죠, 여러분? 건요. 검은색으로 생긴 그 토끼털 그런 건요들. 건요가 2000년 초중반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3,4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인사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그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요즘에 일본에서도 2천만 원, 3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거 가지고 있으면 10배 올라. 그래서 이 골동이란 거 진짜, 모른다. 그래서 이 건요가 그렇게 뜰 줄 몰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갔대요. 자기들 찻잔으로 쓰려고. 그래서 이런 관세음보살, 경덕진 관세음보살이 이 일본에 수출되는 배에 등장했다. 요거죠. 아까 전에 원나라에서 그 중국에서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모질르지만, 뭐, 요 정도만 돼도 일본에서는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용이 그려진 항아리. 이것도 선을 딱딱 그어놨죠? 꽃무늬 매병. 이것도 다 경덕진을 상징하는 유물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작품들이 할 수 있겠죠? 도자기 수출품.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당시 일본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뭐 용기로 쓰기도 하고, 요거는 뭐 용기도 쓰고 꽃도 뽑고 뭐 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한 그릇들도 수출되었다. 수출이 됐고, 여기 백자 잔들. 백자 잔들. 그죠? 잔. 여기 고조병대 잔. 여기 작은 잔들. 이것도 경덕진에서 여러 생산품 중에 하나로서 이 배에 실어가지고 보낸 거죠. 물론 청자 문화가 워낙 센 시대여가지고, 당시만 해도 백자가 이제 올라오 시죠. 원나라 이후부터 백자가 완전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안선 배 안에는 청자가 중심이에요. 청자 중심. 다만 한 20, 30% 백자가 쌓여 있는데, 그 백자가 중에 경덕진 백자가 주력으로서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덕진 백자도 숫자에서 밀릴 뿐, 이렇게 다양한 그릇 디자인 면에서는 용천녀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미. 용천녀도 여러 디자인이 있었지만, 이미 경덕진도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그릇들을 이미 선보이고 있었다. 그만큼 시장의 빠른 흐름과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릇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 밖에 다양한 것도. 이거 뭐, 술잔, 아니, 뭐, 찻잔에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다른, 뭐, 술 넣고, 물 넣고, 이것도 그런 것이 장식용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그릇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관요라고 들어보시죠. 관요. 관요. 황실이나, 아니면은, 일부 계층을 위해 만든 그릇이요. 근데 이 관요는 그릇의 종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릇의 종류가 얼마가 안 돼요. 굉장히 보수적인 디자인에, 그 황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할 만한 정말 깔끔하고 예쁜 형태의 일부 그릇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릇의 종류나 그것들이 다양하진 않다는 거. 질은 아주 극강이죠. 하나하나의 극. 다만 민요는 어떨까? 민요는 시장이 원하는 도자기나 이것들 적극 생산하기 때문에 방금 봤듯이 이렇게 다양한 도자기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 어떤 도자기들보다 다양한 도자기들을 만들어요. 왜? 민간에서 원하는 도자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했기 때문에. 왜? 이거 수출해야지. 자기들 돈을 벌거든. 관여는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납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킨 겁니다. 공납 뭐냐? 우리들이 생산한 것들은 당신들이 사용하게 황실에서 사용하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에서 주거나 또는 다른 도자기요에서 세금을 걷어내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민요는 그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유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도자기 종류들이. 여러 도자기들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조선 백자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 백자, 관요가 주력이 됐던, 관요 주력이 됐던, 물론 경기도 광주에서 대해서 관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요 고객이 왕실 중심이었던 15세기, 16세기만 해도 조선 백자 종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릇의 디자인 형태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리움 전시 가서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서 보신 분? 리움 전시. 가서 보니까 15세기, 16세기 도자기는 항아리 또는 뭐 약간 이렇게 큰 길쭉한 매병 형태인데 좀 다른 그런 항아리들. 아유, 그래도 그릇에 쓰는 몇 개 얼마 없죠. 몇 개 없어요. 왜? 왕실에서 사용하는 엄격한 형태의 일부 디자인을 질적으로 체감으로 올려서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19세기 도자기, 밑으로 내려가서 19세기 도자기 보니까 어떻게? 다양한 기형이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죠? 왜? 우리나라도 이 관요가, 물론 관요라고 계속 불렀지만, 18세기 말부터 19세기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되죠? 민간 시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제작하는 시장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서 옛날에처럼 왕실을 딱 보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런 거 만드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그거를 개조하고 만들어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시장으로 바뀌어 제작 과정.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그릇의 종류들이나 디자인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관요로서의 개념도 많이 연약해졌죠. 관요라 하면은 엄연히 왕실이 지원하는 돈으로 왕실을 위주로 만든 그릇이 되었는데 이미 그 시절 되면 말이 관요지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나의 제작소로 이제 된 거죠. 제작소로. 그처럼 경덕진 백자도 시장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응용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디자인들이 등장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서도 어? 야, 여기 왜 이렇게 그릇 디자인들이 다양하지? 이렇게 딱 보시면 아, 이 시장의 움직임에 빨리빨리 이게 움직이는 시대였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 고만고만 예쁘긴 한데 고만고만 형태의 디자인들이 너무 많네. 이거면 아, 주력 상품들이 바로 그 소수의 계층을 위해서 제작되는 시기였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박물관 가서 보실 때도 그런 걸 한번 인식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 외로 그릇 종류가 많은 시절이가 그릇 종류가 몇 개 안 되는 시절이 구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만큼 대중화 그릇이 대중화 됐느냐 아니면 일부의 계층이 있었느냐를 또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어떻게? 이거 실제로 실현선에서 발굴되는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게 나무 판에다가 나무 상자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쌓아서 안에는 또 지푸라기나 이걸 후벼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팝니다. 하나라도 그릇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긴 공간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이런 의도가 인간의 문명을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킨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 어떻게든 쓰고 싶은 욕망을 발전시켜서 긍정적으로 그걸 발전시켜야지만 어떻게? 인류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 못 쓰게 니들 감히 이런 걸 써?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절제 문화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 또 붕괴되는 거예요. 원나라는 이걸 절제 못하면서 결국 붕괴되죠. 자본이 도는 거를 버는 건 좋아. 이걸 국가에서 얼마만큼 걷어내가지고 이거를 중산층이나 아니면 하위층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마느냐 요 싸움인데 이 당시에는 우리 얘기하는 이 복지 국가, 복지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아, 재수 좋게 기죽자재로 태어났냐 그러면 딱 일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야 너 일로 와봐 하면 노인네가 와가지고 예예 이러면 이 씨발 너가 노인네냐 예예예 이렇게 해도 문화에서 자란 애들은 그렇게 자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 아빠 어머니가 맨날 일해 맨날 일해 이런 개념. 근데 국가에서 야 일하는 놈들 뭐 지원한다 그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죽었어? 아 죽으면 버려. 또 다른 놈이 들어오면 되니까. 요런 시대. 또 원나라는 특히 노비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이 계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적들을 막 묻는데 밑에는 완전 거지가 되는 그런 국가들. 그래서 오래 못 가요. 100년 갔죠. 원나라가 100년 갔습니다. 100년도 못 갔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요즘 그 진도를 빠르게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성기가 아직은 좀 남았다고 하지만 급격한 이 물질 그걸 통해서 지금 미국의 20%가 전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다,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쉽지 않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따라가서 근래 대한민국도 20% 인구가 자산의 50,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있죠. 참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이게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상업주의 중심으로 국가가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인간이 발달하고 올라가고 싶은 욕망은 건드려서 뭔가 보여주는 건 커지는데 그거 반대로 하는 사회적 제어 시스템이 없으면 이 물자시 이게 교류가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사단이 나는 그런 구조죠. 원나라가 이게 사단이 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경덕진 백자가 가장 아름답다 해가지고 요거 전시할 때도 요걸 막 가장 메인처럼 싹 올려놓은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경덕, 요, 신안선 전시할 때 요거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를 썼대요. 흐르는 물은 뭐 급한 근거를 항종이 한 건,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를 썼고, 여기는 동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또 예쁘게 또 입힌 거예요. 요런 디자인까지. 경덕진도 용촌요처럼 S급부터 여기 일반이 사용하는 그릇까지. 다양하게 생산을 했다는 걸 요걸 또 증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시가 쓰여 있는 것들은 당시 일본에 건너가서도 일본 내에서도 글자 좀 안다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격이 있다 이거야. 딱 걸어놓고 말이지. 또 이거 그릇이 진짜 격이 있어 보여. 하얀색 백자인데 빨간색이 탁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 그냥 제작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1300도에 가까운 이 백자 요 1300도에 가까운 데서 그림을 그려 넣었을 때 그림이 안정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코발트예요. 그거 외에는 철화도 있고 철, 그 다음에 동도 있는데 철, 동은 색깔이 샥 휘발되거나 검게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리움 전시 가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셨죠?
색깔 좋던데요. 좋죠. 네. 좋긴 하는데 그 도공이라는 거는 도공이 원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공이 의도한 바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막 휘발내가 타다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만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철화는 보셨죠? 철화. 철화는 어땠어요? 좀 검게 굵게 탄 것을 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 철은 그렇게 익어서 검게 타버리는 경우가 그림을 입혀도 쉽지 않아요. 청화에 비해서 쉽지 않아요. 청화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졌다는 거. 그만큼 요 그릇을 만드는 도공들이 꽤나 신경을 써서 요 정도의 그 동을 요 정도 발랐을 때 요런 느낌이 나겠지 하면서 시 입혀지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요걸 딱 만든 거. 기술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봤을 때도 미감을 볼 때도 시의 내용을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답다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전시할 때 요 백자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만든 전시를 꾸몄다. 그래서 요 형태의 그릇을 보면 알겠지만은 당시에는 경덕진에서 요런 그릇부터 요런 것까지 여러 사람들이 경덕진 백자 얘기도 있고 뭐 그것도 있지만 그 뭐야 용천료가 많이 있지만 여튼 요런 것까지 다양하게 생산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릇이란 건 귀족이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만 제작해서는 그것만 봐서는 아 얘네들이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없다는 거. 귀족이나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그 국가 그 사회가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려청자도 보면 알겠지만 고려청자는 비단 고려청자는 초귀족들이 사용했겠지만 그 중간이나 아래 계층들도 뭘 사용했죠? 고려청자 말고 갑자기 다른 거 생각나네. 그 있잖아요. 그 하여튼 뭐 그런 거 사용했다. 그리고 그 일본도 자기네들이 도자기 문화 엄청 발달했다고 자부를 해요. 그 도자기 받아오면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백자 생산하면서. 근데 일본은 그 백자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사용 잘 안 했어요. 자국 내에서도 쇼군이나 아니면 다이묘들한테 일부 선물로 주는 용도로 하고 대부분의 도자기는 유럽에 수출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데 썼어요. 즉 일본 대중들도 당시에는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보기 좀 쉽지 않죠. 일본 대중들이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초에 민간에서는 백자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도자기란 문화는 귀족이나 아니면 왕실에서 쓰는 사대부 중에서도 고위 이렇게 쓰는 용도였다가 18세기 중후반에 걸쳐서 드디어 전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를 발달했다는 거. 근데 중국은 그 이전부터 여러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도자기 부분에서는 최고 선진국이자 최고의 물건을 갖고 있다는 국가로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은, 쟤네들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에 특히 한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 대한 영토나 이런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압박을 주는 느낌을 받지만, 과거의 중국은 여하튼, 전 세계에서도 정말 원하는 물건들을 대량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는 국가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물건을 만드던 나라.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잠깐 쉬다가 할까요?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본격적인 청화백자가 만들어지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